자, 그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죠? 계속 그 여러분 그 칠판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등기 청구 후 자,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그죠? 갑건데 허리 20년간 땡, 땡 하면 여러분 점유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완성 당시 등기 명인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완성.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상에 명인이 바뀌었다. 완성 당시의 명인이니까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하는 거. 그 다음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다 하는 거.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등기 청구 후.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그럼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20년 땡 됐습니다. 자, 갑 이름으로 쭉돼 있죠, 그죠? 자,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죠? 자, 근데 등기 청구했는데, 근데 아직 그 갑이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죠? 등기 청구 후 수용이 됐다, 이렇게. 수용이 되면 일단은 수용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 후 수용되었을 때는 만약에 그러면 이 명인이 보상금 받는 것을 점유자가 대신 달라고 할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그래서 등기 청구 후 여기 핵심 단어 등기 청구 후 이행불능 또는 등기 청구 후 수용이 된 경우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점유자가 자신에게 달라 할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등기 청구 후 수용. 다른 말로 수용 전에 이행불능은 다른 말로 수용입니다. 수용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보상금을 점유자가 달라 할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꼭 9번. 그죠? 9번도 잘 출제하고. 자, 그다음에 점유 기간 중에 그럼 이제 이 점유자가 그러면 20년간 기간을 계산하는데 자, 등기도 한 사람, 점유도 한 사람일 때는 점유자는 자기가 20년을 계산하는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이라는 말입니다. 자, 점유자도 한 사람, 명인도 한 사람일 때는 명인도 동일할 때는 점유자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이때부터 일단 20년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 기간 중 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인이 변경, 갑에서 병에게 바뀌었다, 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점유자는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변경이 있거나, 명인의 변경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점유를 합산하거나 하는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변경이 있거나, 변경 합산 승계, 이렇게 기억합니다. 변경 합산 승계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한 사람 또는 자신의 점유만 주장한다. 그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또는 점유자가 한 사람일 때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동일 한 사람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점유 취득시효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죠? 319페이지 그죠? 319페이지. 319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9페이지 대표예제 있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죠. 그죠? 여러분,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자, 국유재산은 크게 둘로 나오죠.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오는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 재산, 잡종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1번 O. 자, 중복 등기로인 무효인 보존 등기. 자, 여러분. 등기부취득시효에서 그죠? 여러분, 요 등기는 등기부는 진짜고 등기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다. 그죠? 근데 이중보존등기,
이중 보존 등기에 타잡아 가지고, 즉 무효인 보존 등기에 타잡아 가지고는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를 중복 등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중복 등기로 인 무효인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오.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원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자, 4번 갑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자, 끊고 무조건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중요하죠. 완성 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시효 원 소유자는 등기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원 소유자가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자, 완성되고 난 뒤에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완성되고 난 뒤에 자, 점유 몇 년, 20년 완성되고 난 뒤에 등기해야 완전히 점유 개시지부터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20년 땡 되고 등기하기 전에는 원 소유자의 권리와 점유자의 권리가 병존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20년 땡 되면 점유자는 원래 비정상 점유자지만 적법 점유로 변한단 말이죠. 20년 땡 되고 등기하기 전에 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땡 돼가지고 등기하면은 그럼 이 점유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한 거를 점유자가 갚았다. 점유자가 갚아도 원 소유자에게 너가 설정한 걸 내가 갚았으니까 갚은 돈 달라 하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게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완성 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였고 그럼 이 저당권은 유효입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 시효 취득자가 자, 시효 취득자가 점유자가 원 소유자가 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 소유자에게 자, 너가 갚아야 될 걸 내가 갚았으니까 갚은 돈 달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자, 20년 땡 하고 빨리 등기하면은 원 소유자가 행사 못하게 하려면 빨리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등기하는 사이에 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았다. 그러면 점유자가 그러면 깨끗한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원 소유자가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자기가 갚았다. 나중에 그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원 소유자가 해놓은 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자기가 갚았으니까 너가 설정한 걸 내가 갚았으니까 나한테 달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원 소유자는 소유권 뺏기는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저당권 채무 변제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변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부당이득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4번. 그 다음 5번. 완성 후 됐습니까? 완성 후 무조건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입니다.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인데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하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조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완성 후 수탁 그러면 수탁된 부동산을 취득시효 완성했단 말이죠. 자, 그럼 완성 당시의 명의는 수탁자인데 신탁된 부동산을 취득시효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탁자에게 빨리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신탁이 해지가 돼가지고 다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 경우는 새로운 신탁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 신탁이 해지된 경우도 소유자가 바뀐 거로 본다 하는 거죠. 신탁이 해지된 경우도 뭐가 바뀐 거로 본다? 소유자가 바뀐 거로 본다. 그래서 신탁자에게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9번, 10번 이것도 우리 책에는 없지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그죠?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선점 습득 발견 요거는 다음에 뭐 문제 풀이 하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공동 소유로 넘어갑니다.
자, 공동소유로 넘어가는데, 그죠? 자, 공동소유 328페이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취득세에서 제일, 점유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찍으라 하면은, 완성 당시의 등기명.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몇 년? 20년 땡 된 20, 완성된 점유자는, 그죠? 완성된 점유자는 뭐, 완성 당시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자, 완성된 점유자는 완성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추정할 수 있다. 완성된 점유자는 완성 이후에 명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추정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완성 당시의 명인은 이제 소유권이 없다. 이행불능이다.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자, 땡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추정 못 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되면은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 후 수용이 됐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명인이 바뀌었거나 점유를 승계하거나 합산하거나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근데 점유, 자기 점유만을 주장, 점유자가 동일, 명인이 변경이 없다. 이런 경우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공동소유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소유? 공동소유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가 우리 물권 파트에서 거의 굉장히 어떤 그 고난이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동소유 가는데, 자, 공동소유도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공동소유도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를 깔아보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그죠? 100평인데, 여러분 그죠? 그 이 소유자가 아까 대전에 살고 있다. 자, 한 사람일 때는, 그죠? 한 사람일 때는 단독 소유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자는 대전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55번지 소유할 수 있죠. 자, 대전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대전에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손대지 않지만 소유할 수 있죠. 뭐 해놓으면 됩니까? 등기, 그죠? 자, 그래서 이 갑이 한 개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고, 자, 요 갑을병, 갑은 대전, 요거는 뭐, 을은 뭐 광주, 병은 대구, 이렇게, 자, 떨어져 있는 친구 3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구입했다. 이걸 공동소유라 합니다. 자, 공동소유는 소유권 몇 개입니까? 대답해 봅니다. 자, 공동소유는 소유권 몇 개입니까? 3개? 이러면 안 됩니다. 소유권은 무조건 1개입니다. 자, 1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고, 1개를 이렇게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공동소유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이라고 그러고,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1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1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1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 1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런다? 지분이라고 그러고, 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소유권 일부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그래서 소유권은 절대 두 개라는 게 없다. 소유권은 몇 개? 한 개의 물건은 소유권 몇 개? 한 개 하는 거죠.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고 그러고? 지분. 지분을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3분의 1은 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 55번지 3분의 1, 요것만, 요거를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이 3분의 1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의 3분의 1.
그래서 요 물건 3분의 1 이거를 뭐냐면 특정이랍니다. 물건의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 틀립니다. 물건 부분을 특정 부분을 소유, 이거는 부동산 일부를 가리키죠. 아까 100평 중에 40평 됐어 보니까. 그래서 그 지분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하면 틀립니다.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은 항상 어디에 미치냐면 뭐 전체에 미친다 하는 거. 그럼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지분 역시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의 1%고 이건 전체의 몇 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하는 거. 33.3% 그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지분이라고 그러고, 지분은 소유권 일부인데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 미치고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이런 말 넣으면 틀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공동 소유인데, 공동 소유인데 그죠? 공동 소유인데, 공동 소유는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이런 총유, 합유, 이런 공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공동 소유는 이렇게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온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 왜 그러면 이런 공동 소유를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이런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냐 하면은, 이런 지분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지분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총유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총유에서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로지 단체성만 가진다 하는 거. 됐습니까?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단체성만 가진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단 어떤 개냐면은 종중, 문중, 동창회, 교회, 뭐 이런 종교단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유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1억 했습니다. 그럼 내 이 교회 짓는데 예를 들면 헌금을 1억 했다. 내 지분은 1억이다라고 주장하면 죽사발나죠. 그래서 아예 총회에서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한번 단체는 끝까지 단체, 단체성만 띄고 지분이라는 개념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하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유는 단체성만 가지고 아예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이 세 개 기본적으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는 주로 조합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주로 합유. 그래서 여러분 조합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법률행위, 법률행위한 합유는 조합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거의 한 99% 합유. 그래서 주로 동업계약은 여러분 조합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탁자가, 신탁에서 그죠? 수탁자가 2인 이상, 2인 이상의 이런 신탁 재산은 뭐다? 합유다 하는 거. 요거는 신탁법에서.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 합유는 법률행위에서만 합유가 나타난다 하면 틀립니다. 요 신탁법에서 합유라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신탁에서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러잖아요. 수탁자가 몇 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인 신탁 재산은 뭐다? 합유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래서 합유는, 지분은, 인정합니다. 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지분은, 아까 했죠. 권리죠. 어디에?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대전에 있는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지분도 소유권이잖아요. 대전에서 그 지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지분의 처분 또는 지분의 양도,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지분은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총유에서는 아예 지분이라는 게 없고, 요 합유에서는 지분 인정하지만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양도 처분하려면은 이런 그 구성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분할 청구 없다 하는 거. 분할 나누자 이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없다 하는 거, 요거. 중요하죠. 자, 그 외에 공동 소유는, 공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총유는 반드시 총유 이런 말 씁니다. 총유라는 말을 쓰거나 안간 법인격 없는 사단 이런 말을 쓰거나 하면 이건 총유고, 합유는 합유라는 말을 쓰거나 조합이라는 조합 계약 조합이라는 말을 쓰거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런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 아닙니다. 그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그럼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건 이제 법과대학에서 주로 나오는데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쨌든 요거는 민법에서 순수한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맺어진 공동소유가 합유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동업계약이다 할 때는 이건 조합계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2인 이상 관리하는 신탁재산은 합유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총유에서는 아예 지분 없고 분할 없고 상속 없고 그죠? 오직 단체성만 가지고, 합유에서는 지분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자기 몫은 인정하지만 양 권리를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고, 그 외에 여러분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공동소유는 공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공동소유다 하면은 공유를 가리킵니다. 합유는 합유, 안감 조합, 신탁자가 2인 이상 이렇게 하면 합유. 그 외에 총유는 총유, 합유는 합유, 법인격 없는 사단 총유, 그럼 조합계약 합유, 수탁자가 2인 이상 하면 합유, 합유는 합유, 그 외에 그냥 공동소유 하면 공유인데, 공유는 그러면은 여러분 지분은 권리죠.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대전에 사는 갑이 55번지 몇 분의 권리가 있다? 3분의 1 지분. 지분도 소유권입니다. 한 개보다 전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무수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지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공유자는 나는 권리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완전히 내가 독점적으로 내 물건 가지고 싶어 할 때는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 있다 하는 거. 그럼 요 세 개를, 요 세 개는 기본이죠. 그죠? 이런 세 개를 가지고 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됐습니까? 공동소유는 이런, 여러분 단체의 성을 좀 띠는 총유와 합유가 있는데, 총유는 하면 여러분 아까 법인격 없는 사단, 종중, 문중, 동창회, 교회, 뭐, 그 다음에 요, 여러분 집합 건물에서 관리단, 이런 건 총유다 하는 거. 교회, 그죠? 그러면 요는 단체성만 가지고 아예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다 이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끔씩 내는데 보존행위는 여러분 합유와 공유에서는, 자 다시 합니다. 합유와 공유에서는 보존은 각자인데 요 총유에서만 보존은 사원총유의 결의다 하는 게 판례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끔씩 요즘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는 무슨 총유의 결의? 사원총유의 결의 하는 거. 관리처분도 사원총유의 결의. 사용수익은 정관기타 규정, 규약. 그죠? 자, 그 다음 합유는 아까 법률행위한. 법률행위 하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계약. 우리 민법에서 계약, 전형계약 15가지가 있잖아요. 15가지 중에 하나인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계약이 있으면 합유가 되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한 합유는 요 신탁법 꼭 기억합니다. 법률 규정에서 합유로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법? 신탁법 상에 수탁자가 2인 이상인 신탁재산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합유는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띠면서 대내적으로는 지분 인정한대. 그러면 아까 지분이라는 것은 물건은 서울에 있고 권리자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3분의 1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럼 권리를, 권리도 지분도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을 타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는 게 이게 지분 처분 또는 소유권 일부 양도인데, 일반적으로 지분 처분은 공유에서, 공동소유에서는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하지만 여기서는 지분 인정하지만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인데 그죠? 그럼 주로 아까 금방 우리
총유와 합유는 주로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이걸 가지고 거의 다 뭐 시험 문제가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뭐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걸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주로 이제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출제하느냐 하면 이 공유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잠깐 쉬었다가 공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